야, 먼저 한번 결격 사유는 꼭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격 사유는 항상 한 문제가 꼭 나오면서 좀 어려우니까 한번 결격 사유만큼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이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9페이지 한 문제가 매년 나오니까 다시 한번 결격 사유 한번 29페이지에서 이제 여기는 결격. 근데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기는 개업 공인중개사 등 모두 들어갑니다. 바로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한 사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법에도 이제 등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종업원도 모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등의 바로 결격. 자, 우리 결격이라는 게 자격을 뭐 한다? 결한다. 넌 자격 없다. 요 소리입니다. 결격 사유. 자, 매년 시험 문제가 12개가 자, 시험 문제 나오면은 이제 그렇게 많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한 문제가 매년 나온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나이 어린, 그렇죠. 중학교 2학년 합격에도 미성년자. 첫 번째, 미성년자는 바로 중개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 미성년자. 자, 먼저 나이가 한 살 내려갔습니다. 예전에 20세였습니다. 여기다 만 썼나 안 쓰나 똑같습니다. 그냥 19세. 자, 19세면 미만. 자, 미만이니까 생일까지도 꼭 지나야 됩니다. 뭐, 그건 자세히 안 물어보는데, 자, 먼저 생일 안 따지고 딱 19 해가 되면은 성인. 뭐, 술집도 마음대로 가고, 담배도 그냥 알아서 살 수 있고. 자, 그건 성인입니다. 네, 성인인데, 이건 성년. 생일까지 다 채워야 됩니다. 하필은 또 나이가 이제 같아졌습니다. 근데 여기는 자, 미만. 생일까지 안 되면 무조건 중격 등록신청 안 받아주고요. 그리고 근무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생일까지 지났을 때 19 되면은 그때 등록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준실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민법에서는 혼인하게 되면 요 미성년자가 또 미가 떨어지고 성년 이렇게 됩니다. 요거 의제 성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혼인했을 때, 근데 우리 법령에서만큼은 그거 의제 성년으로 간주를 아예 안 해줍니다. 그래도 뭐 한다고요? 미성년자 혼인해도 그래도 미성년자. 그러니까 요건 중개업할 거니까 나이만 무조건 철저하게 맞으라는 겁니다. 나이가 19 안 되면 그 누구도 받아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뭐 호적이 잘못 올라왔네, 나중에 뭐가 좀 늦었네 해봐야 소용이 절대 없다는 겁니다. 딱 주민등록상으로 19 됐냐 안 됐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이제 2018년이니까 바로 99년 그리고 생일 오늘 딱 지났을 때 그러면 등록신청 되지만요 그 후에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99년생까지는 가능합니다. 생일만 지나면 바로 오늘 생일 맞으면 등록신청 오늘은 바로 가능합니다. 근데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이 이런 것들은 중개업하지 말아라 고소리 합니다. 두 번째 이제 여기는 나이가 어려서 돈 개념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정신이 좀 이상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이제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그런 소리 쓰면 안 되는데 아직도 우리 법에서는 그냥 한정치산자 지금 쓰면 안 되는데 한정치산자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이미 한정치산자 그리고 금치산자. 근데 우리 법전에는 아직도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이렇게 이제 써놓기는 써놨습니다. 용어가 바뀌어야 되는데 원래 이제 한정치산자는 피한정, 피한정 그리고 후견인, 후견인입니다. 우리 이제 저당권에서도 피담보채권 그런 거하고 이제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견인, 후견인은 바로 이제 여기는 뒤에서 좀 봐주는 사람. 뒤에서 봐주는 사람이 좀 필요하다. 왜? 정신이 좀 맛이 가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피한정, 후견인. 근데 오늘은 괜찮습니다. 피한정이니까입니다. 근데 자, 금치산자는 피성년, 그럽니다. 피성년. 자, 지금 용어가 달라져서 피성년, 후견인. 그러니까 성년이 됐는데도, 나이는 다 찼는데도 뒤에서 봐줄 사람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정신이 좀 오락가락하는 사람. 그리고 요 사람은 항상 좀 이상한 사람. 아주 머리에다가 꽃이나 꽂고 다니는 아주 이상하신 분이 바로 금치산자라고 해서 심하게 문제가 되니까요. 중개업하지 말아라. 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처음에 시험 볼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 후에 이제 정신은 문제가 생겼다. 아니면 뭐 정신은 문제 안 생겼는데 그냥 시험장 가갖고 다 찍었더니 맞았다. 해갖고 합격을 했다는 겁니다. 중개업 한다, 못한다? 못한다. 주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용어를 좀 다르게 쓰고요. 그리고 이제 내용이 달랐는데 여기는 심심박약자 까빡까빡하다 입니다. 우리 아마 뭐 눈 같은 게 뭐 시력에 뭐 색약 뭐 하면서 그거하고 유사한 것 같습니다. 심심박약자 요건 심신상실자
근데 지금 아예 달라졌습니다. 민법은 나올 겁니다. 지금은 사무처리라고 했습니다. 꼭 위임처럼 사무처리 능력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한정치산자는 좀 부족하다 50%는 정신이 좀 들었다는 겁니다. 오늘은 괜찮고 이제 비 올 때만 좀 이상하고 우산 안 쓰고 다니고 이런 분이 바로 이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한정치산자 피한적 후견인. 그리고 여기 이제 사무처리 능력이 아예 뭐 결여 아예 없다는 겁니다. 결여 정신 한 1%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신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좀 맛이 좀 심하게 가신 분이 바로 피성년 후견인. 근데 우리 실무 쪽에서는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한정치사한자, 요 피한정 후견인. 요 분은 후견인의 동의를 받으면 법률행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있다. 요건 가능합니다. 동의를 받으면. 오늘은 괜찮으니까 비 올 때만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비 안 올 때만 추려갖고 계약할 수는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피성년 후견인, 우리 실무에서 나옵니다. 피성년 후견인은 사무처리 능력이 아예 결여가 됐대요. 아주 머리에다 맨날 꼭시나 꽂고 다닙니다. 그 정도로 심하게 맛이 가신 분, 이분은 후견인의 동의를, 후견인, 뒤에서 봐준다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가지고 와도 계약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는 무조건 후견인하고만, 안 그러면 무효는 아니라도 나중에 무효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취소 언제든지 할 수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계약 잘못됐다고 우리가 책임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실무 쪽에서는 그런 쪽으로 나옵니다. 여기는 크게 부족하니까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요. 괜찮을 때도 있으니까 동의를 얻으면 가능하고. 근데 여기는 아예 결여가 돼 있으니까 사무처리 능력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없으니까 동의서를 받아서 와도 머리에 꽃이 있으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오로지 후견인하고만 계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두 가지 방법. 후견이라고 하든지 동의를 받아오면 계약해도 되고. 근데 여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로지 후견이라고만 계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실무에서는 가끔씩 시험 문제가 나왔다는 겁니다. 실무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것도 확인도 제대로 안 해보고 동의서 있다고 막 계약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동의서가 있으면 괜찮은데 계약 못한다고 우기고 그러면 그래갖고 실무하겠냐 이런 식으로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꼭 주의하실 게 이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는 가정법원에 선고가 있었을 때 선고가 그러니까 문의만 이상하다고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문의만 이상해도 선고 없다 그러면 괜찮다는 겁니다. 그건 아직은 괜찮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낭비자는 정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뭐 머리에 꽃을 꽂는 것도 아니고 비 오면 뭐 우산 안 쓰고 다니고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낭비라는 그것 때문에 한정치산자가 되면 선고가 돼 있으니까 그러면 가족관계 등록부를 떠들어오면 다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게 선고 여부지. 선고 여부 없이 그냥 부족한 상태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부족한 상태에서 가족이나 검사가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가정법원에 선고를 해놨을 때 신청해서 선고까지 돼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가족관계 떠들어보면 이 사람, 맛이 간 사람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요거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선고 있었을 때 옛날에 아주 자주 나왔었다는 겁니다. 가정법원에 선고가 있었을 때 뭐 절차는 안 물어보는데 선고 있었을 때 바로 피한정 후견인, 맛이 가신 분,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이제 중경 못한다는 겁니다. 선고 없으면 괜찮어. 선고 없으면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지금 아주 경제적으로 하도 문제가 되니까요. 파산 많이 합니다. 파산자. 괜히 또 파산자 대신에 신용회복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용불량 전혀 관련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신용불량 그런 거 문제 없고요. 신용불량이라고 해도 등록신청 문제 없습니다. 시험 보는 것도 괜찮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용을 살린다는 신용회복. 아마 지금 이제 이런 거 많이 들을 건데 신용회복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빚을 일부씩 갚아간다.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이런 상태는 전혀 결격사하고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거 살짝 언급했었습니다. 시험 문제 주의하셔야 됩니다. 파산, 완전히 파산. 파산. 그러니까 여기는 갚아간다는 거고요. 여기는 안 갚아. 안 갚습니다. 갚지 않고 그냥 파산 신청해버립니다. 내 전재산 법을 다 모두 맡겨놓고 알아서 빚잔치 하세요. 이렇게 아예 손 들어버린 거. 아주 배째라 이런 소리입니다. 이 파산 신청해서 선고가 되면 이제 중경 못한다는 겁니다. 중개업 손을 떼야 됩니다. 그러니까 파산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개업 못해. 그러니까 빚을 안 갚아서 좋기는 좋은데 중개업 못할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무도 못해. 아예 그냥 중개업 손 떼라고 합니다. 왜? 돈이 없는데 재산 자체가 없습니다. 숟가락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 중개업 하게 되면 말아먹고 배만째 아주 배들이 돼. 1억 설정돼 있으면 뭐하냐고 10억을 깨먹는데. 그리고 재산이 없는 사람 이제 함부로 합니다. 근데 물어줄 것도 없으니까 막 무조건 그냥 아무렇게나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배째라. 이러니까 안 되니까 중개업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파산자가 언제까지 복권 되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가 안 된지 복권이 이렇게 복권 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요 문장 끝까지 봐야 됩니다. 복권 된자 그럼 괜찮다는 겁니다. 복권 되지 그죠? 안으면 이렇게 안으면 요 사람은 중개업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그리고 근무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야, 좀 문제가 안, 근데 이게 얘기를 안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저희까지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뭐 개인정보 뭐 쓰겠다는 그 동의서 한번 받아가지고 저기 시구면에다가 저희 의뢰하면 이제 나올 겁니다. 혹시 또 파산, 말칭한 거 없는지 얘기입니다. 얘가 머리에 꽂고 꽃을 한번 꽂고 왔으면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2월 이내 해소 안 하면 우리 업무정지를, 업무정지 얻어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무소 업무정지 당해요. 확인 안 했다고.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런 것들 문제가 되면은 얘기하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얘기 안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무 계속 하는데 보니까 얘 파산 신청했네. 2개월 지났네. 나중에 업무정지 떨어집니다. 얘가 맛이 갔네. 나한테 얘기 안 했네. 그러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이제 네 번째.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나이 어려서 문제. 두 번째는 정신의 문제가 있어서 문제. 재산의 문제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면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금고 이상의 요번 또 교도소 갔다 왔네. 금고 이상의 뭐요? 바로 형의. 자, 형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자, 금고 이상 아주 이거 간단합니다. 금고, 징역 아주 큰 거기입니다. 그리고 사형입니다. 네, 괜히 또 여기다가 사형 선고 받아서 죽을 사람 왜 또 여기다 집어넣었냐고. 지금 사형 집행을 아예 안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풀려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교도소에서 또 모험 생활 하게 되면 사형 무기로 바꾸고 무기가 다시 풀려서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3년째 계속하면서 나중에는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고요. 형의 선고를 받고요. 그다음에 집행까지 이제 집행까지 완전히 딱 두 개입니다. 집행을 완전히 끝내고 나왔다. 요거 시험 문제 많이 내고요. 요쪽이 종료 그리고 집행 면제. 이런 쪽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험이 없어서 어렵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뭐 교도소를 가봤겠어? 그죠? 맛이 가봤겠어? 모르니까 이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집행 면제. 그리고 종료되면 가능하다? 아닙니다. 되고 나서 또 얼마 더 가라고요? 3년. 이제 종료되고 나오면 사회 적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3년이, 그러니까 요 3년이 결격기간입니다. 3년이 더 경과되지 않으면 중개업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근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교도소에서 나왔습니다. 3년 더 가라. 등록 신청도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자격증 가지고 있으면 교도소에서 좀 시험 준비도 한다고 했습니다. 합격하면은 3년 더 갔을 때 등록 신청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도소 나왔다. 근무 가능한데 당장은 안 된다는 겁니다. 3년. 자, 그러면서 종료 사유 3개, 면제 사유 4개. 또 여기까지 나오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럼 먼저 집행 종료 사유 한번 3개 볼까요? 집행 종료 완전히 다 끝나기는 끝났는데 여기도 3년이 남아있다. 좀 더 프린트물 있으니까 그거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간을 다 채우고 나온 만기 석방이 있습니다. 만기 석방. 누구는 만기 석방 됐대 이런 소리 많이 들리잖아요. 기간 다 채우고 나왔대. 자, 3년 선고 받았는데 3년 만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도 다 채웠지만 종료되고 나왔지만 여기서 등록 신청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이렇게 나왔어도 만기 석방 됐어도 큰 집 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기 석방 되면 다시 얼마라고요? 그죠? 3년. 3년이 경과되면 괜찮은데 경과되지 않으면 야, 먼저 자격증 가지고 있으면 등록 신청 될 겁니다. 등록 안 돼. 그리고 근무. 자격증 없으면 저 근무 좀 할게요. 그냥 월급 안 줘도 괜찮습니다. 계약서 쓰면은 조금만 떼주세요. 그럴 건데 근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받아줘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분을 받아주면 결격사에 해당되는 종업원도 따고 업무정지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별표 6개월로 아주 풀로 얻어맞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누구는 가석방 받고 나왔대 얘기입니다. 보통 이제 국경일 때 많이 하긴 하는데 가석방, 요 놈은 3년만 가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좀 더 계산 다 해볼 건데 가석방 잔용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5년 선고받고 나서 4년 만에 왔을 때, 4년 만에 그러면 1년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 1년에다가 살다가 나온 사람 항상 3년이 따라갑니다. 3년. 아주 절절절 번호표 저런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그냥 3년만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서 뭐가? 잔용기가 있습니다. 잔용기. 남아있는 형계에다가 문제는 줄 거니까요. 잔용기에다가 또 얼마를 보태라고요? 3년. 그래서 요 3년까지 다 보태갖고 요게 경과가 안 되면 등록 신청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거 계산해 보라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자, 세 번째 무기징역자. 무기징역. 그러니까 자, 무기징역자.
그러면 평생 동안 무기로 기간 없이 징역으로 살다가 교도소에서 죽을 사람. 여기도 모범생활 하다 보니까 풀려서 나왔다는 겁니다. 좀 모범생활 하게 되면 무기 징역도 6위로 바뀌고 풀려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사람은 얼마냐? 근데 요건 이제 형법에 아예 그죠? 잔형기가 얼마고 우리 법에서 또 얼마고 해갖고 기간이 나온다는 겁니다. 먼저 잔형기를 얼마로 본다고 했으니까 남아있는 형기를 잔형기를. 그러니까 요 형법에 있는데 이건 누가 안 알려줘요. 얼마 그죠? 10년. 그러니까 요거 10년이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10년 갑자기 10년 옷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형법에 10년. 요 10년을 잔형기로 봅니다. 왜요? 기간이 없었으니까 요건 빼볼 수라도 있습니다. 3년 선고받고 나서 2년 만에 1년. 이렇게 빼볼 수 있는데 요건 빼볼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잔형기를 10년으로 간주합니다. 간주. 간주해놓고 또 얼마 또 가야 됩니까? 3년. 하다 살다가 나왔니? 그럼 큰 집 가겠다. 법에서는 3년을 더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그럼 총다해서 얼마? 13년. 아주 여기는 13년 아주 공식입니다. 13년 여기 뭐가요? 경과되지 않으면 중격등록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겠습니다. 만약에 90살에 이제 교도소에서 나왔다 하겠습니다. 그럼 얼마 된다고요? 여기다가 13년을 버텨야 됩니다. 그럼 얼마라고요? 100세. 100세를 넘어가야 됩니다. 103년, 100세, 바로 3년 됐을 때, 103세 됐을 때 여기서 중격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딱 아주 그냥 평생 내가 중격 한번 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내가 아주 빌다가 딱 100세만을 돌아가시면 아주 눈도 제대로 못 감으실 것 같습니다. 103살까지 살아야 됩니다. 그죠? 이 정도로 아주 오래 살아야 중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13년 후에. 아주 13년 후에 중격을 아예 등록신청할 수 있고요. 근무도 13년 후에 가능합니다. 아주 살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바로 13년 후 무기징역자는 13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이 정도 여기입니다. 뭐 중격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까탈스럽을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집행면제. 집행면제도 자꾸 나옵니다. 집행면제. 특히 이제 뭐 외국에서 또는 법률 변경 이런 거 잘 안 내는데 집행 면제 사유가 4개. 근데 요 4개는 그냥 3년만 가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일반 사면 먼저 볼까요? 일반 사면. 일반 사면하고 이제 특별 사면이 있는데 먼저 특별 사면. 자, 특별한 사면을 먼저 볼까요? 특별 사면은 누가요? 대통령이. 요거 뭐 여기는 내용을 안 물어봅니다. 대통령이. 요 대통령이 혼자서 대통령이 사면 조치를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그 왕의 고난 그입니다. 사면 조치 냈다. 특정인을 정해서 사면 조치 내렸을 때, 그럼 여분도 살다가 나오는 거죠. 살다가 어디 회사의 회장님 이런 분들이 예전에 자주 나왔었습니다. 조실입니다. 맨날 무슨 아픈 척해갖고 그냥 멀쩡하다가도 어저 휠체어 타고 등장하시는 이거 많이 봤을 겁니다. 야 그런 분들은 조금 몇 년 살다가 또 잠잠해지면 우리 아주 그냥 냄비근성이 있어갖고 또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잠잠해지면 또 한번 방송에 한번 나오면서 풀려나와야 됩니다. 풀려나올 때는 또 걸어서 나오고 그입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아주 쇼를 엄청 잘 하십니다. 아주 저기 헐리우드 감입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아주 사면 조치 이렇게 내려지면 얼마요? 3년. 자, 여기도 3년이 경과됐을 때 하다 살다가 나왔니? 그러면 큰 짓 그릴 것다. 또 가니까 3년 지나지 않으면 안 받아줄 거야. 우리도 받아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큰일 나요, 여기입니다. 근데 요거하고 반드시 비교를 해야 될 게, 나 먼저, 특별 사면 말고 일반. 그러니까 용어가 이제 여기서 일반 사면. 일반 사면은 별로 안 좋은 거요. 요 놈이 3년 가. 이제 그럼 큰일 난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완전 거꾸로입니다. 자, 일반 사면은 대통령 혼자서 안 되고요. 대통령이 누구하고? 국회. 자, 대통령이 바로 국회 동의까지. 자, 국회 동의. 그러니까 여기서 국회 동의 얻을 때는 또 일반인은 또 여기서 이제 여기서는 그냥 아무 때나 되는 거 아니고 보통은 국경을 국가적으로 봤을 때 경사스러운 날을 맞이했을 때 보통 뭐 3.1절이나 광복절이나 또 아니면 또 새해 들어서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성탄절 이런 때도 가끔씩 국경일에 일반 사면 조치를 내립니다. 자 이러면 자 그럼 이제 대통령과 국회 동의까지 얻어서 국민들도 동의를 했습니다. 국회가 어차피 국민들이 뽑은 거니까요. 경사스러운 날이니까 죄죠? 없애줍시다. 그래서 주의할 게 일반 사면은 죄가 아예 없어집니다. 사면 조치가 내려지면. 그러니까 여기는 집행만 면제시키는 거지 선고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특별한 거 별로 좋은 거 없습니다. 여기는 국회 동의까지 받았다. 그리고 경사스러운 날이다. 죄 없앱시다. 없앱시다. 자 그러면 죄가 없어지니까요. 여기는 3년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언제라고요? 즉시. 자, 즉시.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3년 그럼 이건 아예 X라는 겁니다. 그건 아니요. 즉시 등록신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좀 휴연 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막 어디 음주운전 이런 쪽이지 아주 무거운 죄는 일반 사람은 아예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선심성 거기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바로 여기서 이제 공소시효 그리고 형의시효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두 개는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형의 누 시효가 있는데 자 민법만 시효가 있는 게 아닙니다. 시효가 있는데 완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안 물어볼 건데 갑한테 이렇게 형을 선고해놓고 아마 여기 형의 선고가 우리 사형도 보통 많이 그럽니다. 선고를 놓고 계속 우리 갑에 대해서 집행을 국가가 몇 년 지나도 집행을 계속 안 하고 그러니까 집행 몇 년 안에 안 하면 없애라 이런 게 사유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 건 이제 여기는 안 물어보는데 저기 잔용기 10년은 물어볼 건데 여기는 이제 물어보진 않습니다. 여기도 너무 오랫동안 집행을 계속 안 하게 되면 시효 그러니까 소유권 유서도 뭐하냐고 얘기입니다. 계속 행사 안 하면 없애부를 거야. 분묘기지권도 20년 그런 거 유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기간이 아주 오래되면 집행을 안 하고 계속 오래되면 하지마. 집행할 생각이 없으니까 집행을 면제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래도 이제 선고가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교수도 살다가 나왔으니까 여기는 또 얼마가 남을까요? 여기는 3년이 남습니다. 여기도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등록신청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선고가 있었고 살다가 나왔고 그러니까 중간에 정말 집행 면제 받고 나오긴 했으니까 3년 더 가라. 하다 큰지 보고 오신 분은 큰지 그리껏다 또 갈 수 있으니까 참아라. 등록신청 안 받아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비교를 하셔야 될 게 이제 여기 이제 공소시효 화성 사건 맨날 얘기했던 공소시효. 우리 공소시효는 국가 공공기관이 소 제기를 할 수 있는 소제기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항상 시효는 기간을 계속 놓치고 그러면 아예 그냥 죄도 묻지 아예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공소시효가 화성사건, 개구리소년사건.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 뭐 30년, 25년, 지금 이제 뭐 특정 범죄, 뭐 살인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이제 폐지하긴 했지만 예전에는 공소시효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화성사건 이제 조금 아시는 분을 많이 아실 건데 우리 나이 좀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화성사건에서 한 80년도부터 분여자가 한 10명이 넘었어요. 10명 넘게. 일단은 분여자가 아예 그저 죽임을 당했는데 살인 등을 당했는데 범인이 아직도 누군지를 아예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또 화성사건 말고 저기 개구리소년사건 대구에서 아마 뭐 산에 올라가다 초등학교 4명 개구리소년 뭐 개구리 잡으러 갔었던 개구리소년 그 한 4명이 바로 또 여기도 누가 도대체 죽였는지 아예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죠? 이렇게 돼서 20년 30년 다 지나버렸다는 겁니다. 다 지나버렸습니다. 화성사건도 마지막 사건도 이미 20년 30년 다 지나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일정 기간이 너무 오래 지났죠. 그래서 공공기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이미 30년 이렇게 경과돼가지고 이제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이런 식으로 범인 빨리 잡아서 집어넣으라고 하는 기간이었는데 그 기간 이미 경과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일정 기간으로 소 제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분묘기지권도 남의 땅에다 묘쓰고 20년 지났다. 그럼 왜 권리주장 아니냐고. 계속 주무셨으면 주무셔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 경과됐다. 솔직히 하지 마라. 범위도 못 잡냐고. 이렇게 돼가지고 좀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만 저 애들만 이렇게 억울하게 좀 돼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완전히 다 끝나버렸습니다. 아,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아예 30년 지나고, 자, 이러면은 소재기가 아예 안 되니까 이거 죄가 된다, 안 된다. 소재기도 안 된다. 이제 물을 수도 없어요. 자, 그러면 죄가 된다, 안 된다. 죄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잘못 생각하셔서 공소시효는 3년.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형의시효. 형에도 시효가 있는데, 그리고 여기 누군지 알아서 선고한 거고요. 여기 누군지도 몰라. 몰라서 공소시효 국가 공공기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아예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놓치면 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요 내용들을 조금 정리하시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는 요거 3년이니 아니니 이렇게만 물어볼 건데 내용을 모르면 상당히 헷갈린다는 겁니다. 두 개가 먼저 특별한 사면 좋을 것 같은 특별히 그냥 즉시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특별한 거 대통령 혼자서 힘써갖고 3년을 남아요. 일반이 좋은 거 일반이. 일반 사면은 여러 사람들 정해서 국회, 그죠? 동의까지 얻고 국경일에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죄가 없어지면서 즉시 언제든지 바로 등록신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일반 사면 즉시, 여기 좋습니다. 그리고 형의 시효가 즉시가 아니라 형의 시효는 3년 남습니다. 형에도 시효가 있는데 갑을 형 선고해놓고 그리고 오랫동안 집행 안 해서 나왔을 때 이분은 정말 살다가 나온 분입니다. 3년 가. 자, 요분은 누군지도 몰라. 공소시효입니다. 공소시효 완성되면 즉시 뭐 할 수 있다? 등록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정말 좀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한데 화성 사건의 범인이 자격증 따가지고 지금 중개업하고 있으면 이거 공동중개하게 생겼습니다. 물건 주고받고 계십니다. 저녁에 돌아다니면 아주 큰일 납니다. 아,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자격증 없어도 근무를 하고 있으면 정말 여기도 근무를 지금 하고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건데 이거 결격이 아니니까 문제가 없을 건데 아주 소름 돋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공소시효 완성 즉시 언제든 됩니다. 죄 자체가 이제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로 여기는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근무 시켜도 괜찮긴 괜찮다는 겁니다. 등록하고 있어도 아예 국가가 뭐 문제를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중개업해 이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우리가 만나게 생겼다. 아주 소름 돋는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어렵지 않고요. 바로 이제 집행면제.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외국에서, 이런 건 잘 안 됩니다. 외국에서 수영. 자, 외국에서 수형 생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살았다. 또 살라고는 안 한다. 얘도 3년만. 어차피 살다가 나온 거니까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근무도 못하고 근무 시켰어도 안 되고 등록신청 안 받아주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얘도 잘 안 되고 법률 변경 아주 정말 운 좋게 법률 변경으로 면제받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최근에 정말 갑이 만약에 간통죄 범인이었다. 그때 정말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래서 이제 옛날에 구법은 죄가 돼서 갑을 간통죄로 선고를 해놨다는 겁니다. 아니면 재판 진행 중. 근데 갑자기 새로운 이렇게 새로운 법으로는 저 간통죄가 헌법 위반 없었잖아요. 바로 법이 폐지. 그럼 죄가 폐지. 폐지가 되면 여기도 어차피 중간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재판 진행 중에 나오거나 살다가 나오거나 그입니다. 이렇게 법률 변경으로 바로 집행을 면제받았을 때 정말 집행 면제 중입니다. 법이 바뀌면서 죄가 없어졌다. 지금은 아예 교도소에서 아예 여기는 살게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법이 없어지면서 간통죄가 없어졌으니까. 자, 그런 경우는 죄가 된 여기도 이제 얼마? 3년은 그래도 살다가 나오는 거니까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등록신청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깨우셔야 됩니다.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요놈이 좀 헷갈리니까 공소시효 그리고 형의 시효, 그 다음에 일반 사면, 특별 사면, 요 두 개는 잘 비교하셔야 됩니다. 좀 이따 한번 포인트만 볼 건데, 또 헷갈리나, 한번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자주 냅니다.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가 이제 집행유예. 형의 금고 이상의 집행. 집행을 안 한다는 집행유예인데, 집행유예는 뭐만요? 유예기간만. 유예 죽입니다. 그래서 뭐만? 유예기간만. 그러니까 여기는 3년은 아니고요. 집행하려고 했었는데 집행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보류한 기간. 그러니까 유예기간 중 요것만, 요 유예기간 요것만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시험문제가 자꾸 선고유예를 자꾸 못 씁니다. 선고유예는, 선고를 아예 보류시켰습니다. 선고유예는 결격사유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집행유예. 그러니까 여기는 선고 자체도 보류시킨 거니까 선고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너무 제가 가벼워서 여기는 결격사유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아니다 요거 또 유사품 주의하십니다 요거 잘 안 내더니 최근에 또 내기 시작했습니다 선고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집행유예가 집행을 안 한 게 결격사유지 선고 자체도 없다는 선고유예는 결격사유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요건 조심하세요 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험 문제가 이렇게 줄 건데요 만약에 징역 자, 징역 6월. 징역 6월 너무 짧잖아요. 자, 그러면 나 집행 안 할게. 요거 집행해 놓으면 교도소 들어가고 못된 지 다 배웁니다. 그러니까 교도소 들어가면 워낙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갖고 아주 좋은 방법은 다 알려줍니다. 집을 어떻게 하면 잘 턴다. 이런 거 알려줄 겁니다. 바로 집행유예 얼마, 집행유예, 집행 안 하고 1년 보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부는 얼마가 결격기간일까요? 괜히 또 집행 얘기 나오니까 3년 버태고, 그럼 막 4년 같기도 하고, 1년 6개월 같기도 하고 난리입니다. 근데 몇 년, 얼마라고요? 그죠? 1년만. 그죠? 왜냐면, 유예기간만. 집행, 유예 얼마? 1년. 그러니까 이게 자꾸 헷갈리면, 시험장은 발목 잡습니다. 이것도 자꾸 내면 되겠습니다. 1년, 요거 1년. 그러니까 1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자격증 갖고 있어도 등록 신청 안 돼. 그럽니다. 그리고 근무 돼, 안 돼. 안 돼. 그럽니다. 제가 집행유예 받았는데요. 안 된다는 겁니다. 너 유예기가 얼마니?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근무 안 돼. 그리고 여기도 또 유예기간 속일 수도 있으니까요. 너 네가 경찰서 가가지고 너 조회해가지고 와. 해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 모든 죄가 다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가 되건 간에 집행유예 기간 이내 그러면 공인중개사법 아니래도 문제가 되니까 가서 떼오라고. 근무 시키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업무정지 떨어져 주셔야 됩니다.
남재 두 번째. 나 그럼 이제 한 징역 3년 보실까? 징역 3년까지 딱 있네. 징역 3년. 그리고 집행유예를 한 4년 5년 중에서 내릴 수가 있는데 그건 판사님 마음 집행유예를 4년 이렇게 선고했다는 겁니다. 이건 갑이고 이건 을이고. 자, 그러면 여기 몇 년일까요? 3보태기 4회 갖고 무슨 7년. 아니면 또 여기다가 막 또 3까지 보태 막 10년도 나옵니다. 그냥 막 나올 건데 얼마만요? 그죠? 4년만. 유의 4년 그랬으니까 유예 기간만 요것만. 그래서 요것만 잘 버티면 요놈도 없어지고 요놈만 잘 버티면 요놈이 없어지니까 요 그냥 무늬만 선고라는 겁니다. 아무 효력도 없습니다. 나 대신에 4년 만에 사고 쳤다 요거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너 교도소 가. 그러니까 또 다른 문제로 만약 문제가 되면은 요놈까지 버티고 교도소 그때는 확실하게 보내버린다는 겁니다. 조심하라고 했잖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4년이, 요 4년이 뭐가 되지 않았을 때, 경과되지 않으면 또 똑같이 근무 안 돼. 그리고 근무 시켜서도 안 돼. 등록신청 안 받아줘. 그입니다. 가봐라. 손바닥만 얻어 맞고 온다. 그입니다. 조시됩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가 이제 등록취소. 여기서 이제 쉽습니다. 등록취소가 되면은 몇 년 동안? 3년. 자, 3년이. 이런 건 이제 문장 자주 나옵니다. 3년이 여기도 뭐가 되지 않게 되면 경과되지 않으면 근무 안 된다. 그 다음에 근무도 안 되고 그리고 여기 뭐 자격증 딸 필요 없는데 등록 신청하려면 3년이 경과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중개 못해. 조회시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일곱 번째가 이제 업무정지. 우리 개업이 얻어 맞을 건데 업무정지를 얻어 맞았을 때 업무정지 여기도 6월. 자, 6월입니다. 6월. 6월 기간이 있을 건데 6개월에 이제 여기도 정지기간은 6개월인데 정지기간입니다. 정지기간이 여기도 이제 뭐가 경과되지 않았을 때 안했을 때 여기도 결격 그리고 여기 반드시 폐업을 해야 되고입니다. 그다음에 여덟 번째가 이제 자격 취소. 자격 취소가 우리 법에 먼저 나왔는데 자격 취소 얘도 얼마고요? 3년. 여기도 정말 3년이 여기도 경과되지 않으면 근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저 자격 취소 됐는데요 절대로 근무 시키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자그마치면요 3년. 그러니까 여기는 시험장도 3년을 못 가고. 그리고 사무소 근무도 아예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 학원에서만 반겨주고 있습니다. 3년 동안 네, 시험이 어려웠으니까 3년 더 준비하고 오래 오게 됩니다. 이 정도 문제가 됩니다. 그다음 아홉 번째가 이제 자격정지, 우리 소속입니다. 자격정지, 우리 여기는 이제 개업, 여기는 소속입니다. 여기도 정지기간, 여기도 정지기간이, 정지기간이 뭐가 되지 않았을 때, 경과되지 않았을 때, 그럼 자격정지 얼마? 3개월, 3개월만. 업무정지 6개월, 그럼 6개월만. 이건 임시 업무제 많이 내봤다는 겁니다. 커봐야 6개월. 정지 먹은 건 게입니다. 요거 정지, 요거 정지. 이건 개업, 여기는 소속계입니다. 그 다음 이제 열 번째. 자, 우리 법인이 아주 여긴 주의해 써보시는가? 법인에, 법인에 임원이나 사원이 있을 겁니다. 자, 임원이나 사원. 그런데, 자, 우리 법인에서 업무정지가, 이렇게 업무정지가 바로 여기서 이제 업무정지가 발생했을 때 사원인지 업무정지 처분 당시인지 아마 어느 정도 되면은 여기 분명히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먼저 발생 당시가 맞대요. 아니면 처분 당시가 맞대요. 그러니까 업무정지가 2월에, 자, 2월에 이렇게 업무정지가 발생이 됐다는 겁니다. 누가 확인 설명서 안 썼나 봐. 거리기 와서 안 썼나 봐. 아니면 인장 등록을 안 했나 봐. 라고 2월에 발생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업무정지는 한참 후에 조사가 들어가니까 자 그러면 한 5월에 자 5월에 업무정지 처분이 여기는 아까 발생이고 5월에는 업무정지 처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업무정지 발생 당시 임원이래요? 처분 당시 임원이래요? 요 발생 당시 그러니까 요걸 생각 안 해보시고 처분 당시 지금 어디가 틀렸는지도 아직 표가 안 날 겁니다. 업무정지 처분 당시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왜? 업무정지 발생 당시는 A, B, C가 있었고 그리고 A는 대표자라서 도망도 못 가고 A 있었고 B, C는 다 도망가고 어디 D나 E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문제가 되겠냐고 누가 문제가 되니까 처분 당시 A나 B, D, 자, B, D나 E 이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라고요? 그죠? B나 C 여러분들은 저기 도망가고 이상한 사무소 저기나 우리 사무소에 여기서 막 근무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또 임원이 돼가지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너 꼼짝 마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업무정지 무슨 당시? 발생 당시 임원들 그리고 사원들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자꾸 시험 문제는 발생 당시가 맞는데 바로 처분 당시 이렇게 자꾸 속인다는 겁니다. 업무정지 발생 당시의 그리고 우리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은 자 임원이나 사원은 자 이미 이제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사람 언제라고요? 바로 정지기간입니다. 정지 바로 기간 정지기간입니다.
171일 남았대요. 바로 정지기간. 그죠? 줄, 요거 오면 진짜 가슴 막 벌렁벌렁 할 건데, 이거 진짜 조심하세요. 이제 이거 100일 금방 가십니다. 그냥, 바로 업무정지기간이죠. 요거 보면 그냥 뭐 오시면 그냥 스트레스 좀 받으실 건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으니까 이거 동영상 계속 찍다 보면 큰일 나겠네, 그죠? 동영상 지금 찍은 날이니까 괜히 또 한 9월에 갔더니 171일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죠? 네.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으면 여기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꼼짝 말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1번째. 자, 11번째가 이제 바로 여기 이제 법인이 문제를 내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 법인에서도 또 문제가 내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제 벌금입니다. 자, 벌금은 자, 먼저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공인중개사. 반드시 앞에 공인중개사법. 우리 시험문제감으로 여기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바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자, 이 법이라고 하는 위반해서. 그리고 금액이 아주 중요합니다. 얼마래요? 금액. 원래는 금액이 없었다는 겁니다. 일단 500만원, 200만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이상이라고요? 300 이상에. 그리고 뭘 얻어맞았을 때? 벌금. 자, 벌금을 얻어맞았을 때. 그리고 여기도 몇 년이냐 합니다. 정말 33이라고 있습니다. 300만원, 이렇게 300만원 이상이고 얼마요? 3년. 이렇게 3년이. 여기도 3년이 뭐가 되지 않게 되면 경과가 되지 않으면 중개업 근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벌금으로 얻어맞았다. 여기는 이제 개업이 얻어맞건 아니면 소속이 얻어맞건 300만원 이상의 벌금 선고받으면 3년 동안 중개업을 아예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도 자격증 있어도 근무 안 되겠다. 근무 안 돼. 라고 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벌금 얻어맞았으니까 이거 자격증은 멀쩡해요. 징역형 얻어맞으면 자격증까지도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근무 안 된다. 근무 시켜서도 안 된다.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또 여기도 이제 법인이 나온대요. 위하고 약간 달라요. 여기 이제 법인에 여기도 임원이나 사원이, 자, 임원이나 사원이나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는데 A나 그리고 C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갑자기 A가 파산 선고를 받았는데 요 사람이 가만히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또 요분은 또 이제 보셨던 것처럼 아까 한정치산 이렇게 지금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법이 이렇게 자꾸 나오니까 한정치산 이렇게 선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파산 선고를 받았거나 바로 한정치산 선고 받았을 때, 자, 그랬을 때 우리 법인에서는 그 누구도 결격사에 해당되는 사람, 저기 해당되는 사람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법인에서 얼마요? 요거 기간 줍니다. 2월 이내에, 자, 2월 이내에 결격사에 해당되는 임원이나 법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2월 이내에 해소를 하면 괜찮은데, 만약에 해소 안 했을 때는 이게 크게 문제라는 게 등록 취소. 그럼 등록 취소 떨어지면 이제 B는, 그리고 D는, 그리고 E는, 그러면 아주 여기는 아주 날벼락 얻어맞을 겁니다. 등록 취소가 떨어지면은 어차피 뭐 이 사람들은 못할 사람이니까 문제 없는데 얼마 동안? 3년 동안 중개업을 아예 못 한다는 겁니다. 등록 취소 떨어져요. 그것도 절대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법인에 임원이나 사원이 되는 거 여기는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괜히 법인은 임원 사원 돼갖고 나는 문제 없는데 문제 되는 사람이 있어갖고 안 나가다 보니까 아마 이 사람도 모를 수도 있을 겁니다.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갔다. 그럼 2월 이내. 그리고 시군구청에서도 가만히 있을 겁니다. 왜 안 내보냈습니까? 등록 취소 떨어지면 3년 동안 다 영업 못합니다. 이 정도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했다. 그러면 발생 당시에 임원 사원들 이거 커봐야 업무정지니까 6개월. 요놈 6개월이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에 결격사에 해당되는 임원 사원 있었을 때 2월인 해소 안 했을 때에는 법인 전체다가 등록 취소 때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3년 동안 다 영업 못합니다. 이게 무섭다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법인에 임원 사원 되면은 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문제 있는 사람 있으면 얼른 내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주기적으로 다 조회해봐야 됩니다. 조회 안 해보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정말 딱 2개월마다 혹시 문제가 있는 사람 있나 없나 출연 내야 되니까 안 내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아예 그냥 우리 같이 죽자 약간 물귀신 작전 쓰게 되면 다 한꺼번에 폭탄 얻어맞아요. 3년 동안. 그럼 여기서 등록 취소 받으면 다른 쪽에서 근무도 못합니다. 등록 신청도 못하고 3년을. 이 정도니까 아주 크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교재 한번 보실까요? 아마 교재가 이제 순서대로 조금 안 써놓고 이제 여기 이제 좀 모아놨는데 그냥 한번 보시면 12개 나오긴 나올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결격사유. 자, 문제가 있는 사람 중개업하면 안 된다.
그리고 등이니까 정말 개업 공인사 그 옆에 소속도 안 되지 중개 보존도 안 되지 임원도 사원도 될 수가 다 없다는 겁니다. 사원도 하나 더 써놓으면 이제 되거든요. 사원까지도 모두 될 수 없다. 그리고 아까 이제 2번에서 이제 개인, 자 개인들 격려사유 정말 해당되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게 돼 있고요. 자 뒤에서 정량 절차 소동할 때 거기서 나옵니다. 근데 법인은 바로는 아니라는 겁니다. 내보내. 업무 인계를 해야 되니까 얼마 이내에 2월 이내에 저 2월도 가끔씩 시험 문제 냈습니다. 2월 이내에 해소를 하면 괜찮은데 해소를 안 했을 때는 격려사유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등록 취소할 거야. 그것도 절대적으로 할 거야. 문제가 됩니다. 그다음 첫 번째 격려사유 나왔네요. 바로 제한능력자 1번 미성년자 나이 몇 살이다? 아직도 20세 그럼 큰일 납니다. 19세. 그리고 만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똑같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생일까지 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이라는 게 꽉꽉 차야 됩니다. 생일까지 지나라. 성인하고는 달러 주셔야 됩니다. 성인은 99년생이면 그냥 다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는 안 그래. 생일까지 지나야 돼.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만, 그죠. 혼인 여부 상관없이 19세가 되면 생일까지 지나면 결격에서 벗어나면서 등록 신청은 되지. 저 중학교 2학년. 아니면 또 근무도 되지. 절대로 받아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2번 보실까요? 금치산자. 용어가 바뀌어서 피성년 후견인. 근데 아직도 법제처는 저렇게 쓰고 있으니까 열에 나오거나 절에 나오거나 신경 쓰지는 마시고 그게 또 용어 틀렸다고 저거 틀렸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안 받아줄 것 같아요. 한정치산자. 여기도 나오죠. 법원에 정말 선고가 있어야 되고 그 선고가 없어졌을 때 결격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저 선고가 안 없어지면 결격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죠. 파산. 로또 복권이라도 돼야죠. 쫄딱 망했으니까 복권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여기다가 신용불량 아니라는 겁니다. 신용해보 그런 거 아니요. 그런 거 갚아가니까 괜찮습니다. 완전히 그냥 손 들어버린 경우입니다. 파산. 완전히 쫄딱 망했대. 그럼 복권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돈 안 갚아서 좋은데 이제 중개 못해. 라고 너는 재산 없잖아. 라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한번 와보실까요? 이제 네 번째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온다. 먼저 문장 보실까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집행이 언제 됐다? 종료되거나 집행을 뭘 받고? 면제받고 종료사유 3개, 면제사유 4개 요게 이제 자주 나온다 그럽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그냥 금고 이상이니까 금고 그리고 징역 그 다음에 사형 사형까지도 여기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료사유 볼까? 만기 다 채웠죠. 3년만 저기 교재 잘 정리됐죠. 3년만. 그리고 가석방은 여기다 3년만 그러면 안 됩니다. 잔용기 저기 있네요. 잔용기에다가 또보태기 3년. 저 끝에 잘 써놨네요. 잔용기에다가 3년.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가 가석방도 3년만 지나면 등록신청이 된다 아니다 찌꺼기 남았다기입니다. 저 잔용기까지 합쳐서 갔을 때 등록신청이 된다. 그리고 자 지급번에 무기형 그냥 10년만 경과했어가 아니라 이렇게 종료된 것으로 보고 나서 얼마가 더 필요하다? 3년이 더 필요하다. 그럼 옆에다가 써놓으면 좋겠네요. 13년. 아주 살아있을지 모르겠다. 13년 경과됐을 때 중개업을 처음으로 아주 눈물 나올 것 같아요. 바로 13년 지났을 때 등록신청 되고 근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13년 동안 고용을 시키지 말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볼까요? 법률 변경. 아까 간통죄 같은 법률 변경 3년. 그냥 3년만 남았다. 살다가 나오니까 재판 진행 중에 나오니까 상관과 다름없어 그입니다. 그리고 공소시효가 아니라 형의 시효. 형의 시효가 완성됐을 때 얼마나 남는다? 3년. 그리고 일반 사면이랑 무슨 사면? 특별 사면. 3년은 남어.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공소시효 그리고 거기 있네요. 일반 사면 결격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내용 보지 마시고 공소시효 공공기관에 소제기할 수 있는 기간 놓쳐갖고 결격사유 아니고 소제기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저 바보 같은 국가 때문에 화성사건 개구리 소년 사건이 완전 역사적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저 사람도 자격증 취득했으면 지금 중개업하고 있어요. 아주 소름 돋아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일반 사면 결격사유에서 바로 벗어나 바로 즉시 벗어나 선거가 없어지니까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보실까요? 금고 이상의 아까 이제 다섯 번째 봤었던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뭐만? 유예기간만. 여기는 이제 우리 동그라미 2번은 아까 칠판하고 좀 다르게 3년도 저렇게 때릴 수는 있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얼마만요? 그죠? 3년만 그입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그러면 3년만
3년만 유예 기간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니까 그것만 지나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 잘 나왔죠? 선고 유예. 결격사유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자, 선고 자체를 모르실 것 같습니다. 저거 요즘 가끔씩 자주 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여기 이제 공인중개사법으로 처분인데 자, 1번 자격 취소 얼마? 3년. 그냥 자격 취소만 밑줄 해놓으시고 보기 좋게 3년만 동그라미 해놓으면 되겠네요. 여기는 시험장도 3년을 못 가. 커피도 3년 동안 못 하게 됩니다. 집에서도 쫓겨나고 어디 갈 데는 없고 학원에서만 반겨준다는 자격 취소. 정말 여기 자격증 딸리면 3년은 공부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어디 가지 말고 학원으로 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일단 소고소 그냥 정지기간 그냥 알아서 주니까 그 정지기간만 무죄가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등록취소 얼마? 3년 등록취소 자격취소 몇 년? 3년 요거는 3년입니다. 그리고 지금 밑줄 그어진 것은 3년하고 관련 없죠. 왜요? 사망했으니까 3년하고, 뭐 3년 후에는 관을 열고 나옵니까? 관련 없겠죠. 뭐 3년 지나야 중개할 수 있다. 사망하신 분이 뭔 3년하고 관련이 있겠어. 그리고 해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산은 언제든지 돈 준비가 되면 3년 안 해도 등록 신청. 근데 3년 후에도 돈 준비가 안 되면 3년 후에도 등록 신청 못하고. 그리고 결격 사유는 그 사유가 많다 보니까 아까 업무정지, 자격정지, 자, 이런 것들은 3년과 관련 없으니까 여기는 3년 필요 없다는 거고요. 등록기준. 등록기준 미달 자본금 5천만 원 금방 챙겨오면 괜찮고 3년 후에도 자본금을 못 챙기면 그때는 중개 못하고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을 때 자격취소 등록취소 그 자격정지 업무정지 이렇게 꼭 나누어서 정지기간만 문제가 돼. 한번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아주 많아 보여도 조금만 정리하시면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 자체는 많이 심하진 않고 그리고 저 발생인가 처분인가 아마 올해는 정말 나올 거다. 축구장창 계속 내더니 최근에는 안 돼. 자, 먼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여기입니다. 업무정지 발생 당시래요. 처분 당시래요. 발생. 거기 발생에다가 그러니까 문장을 쭉 가다가 처분 당시 사원 이럴 겁니다. 무슨 당시? 발생 당시. 거기 발생에다가 꼭 동그라미 됩니다. 거기만 속이지 다른데 안 속여. 그리고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으면 임원들 사원들 니들 꼼짝 말어. 거기 건 저기 건 꼼짝 말어. 아예 문제를 삼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덟 번째 시험 문제 여섯 번째 횟수로는 제일 많이 나왔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아니면 이법을 위반하여. 그리고 뭐라고요? 300만 원. 금액을 속일 것 같아요. 300만 원 이상에 초과가 아니라 300만 원부터 들어갑니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얼마 동안? 3년. 아주 정말 삼삼하게 얻어 맞습니다. 300만 원에 삼하고 3년에 삼하고 기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공인중개사법이니까요. 저놈은 도로교통법 맨날 나왔다는 도로교통법은 저법이요. 저법은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3억을 얻어 맞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는 공인중개사법이었을 때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뭐 건축법, 국토법, 농지법, 주택법 다 필요 없어. 공인중개사법만 문제가 돼. 그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여섯 번째 법인은 이게 3년 무서워요. 임원 중 또는 사원이라고 사원도 같이 써놓으면 좋겠는데요.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법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당되는 자가 있는 법인이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당장은 문제 안 삼을게요. 이제 가로보실까요? 3년. 여기도 3년 무죄할 건데 2월 이내에 해소를 하지 않으면 해소를 하면 괜찮은데 해소를 하지 않았을 때가 뭐다? 결격사유다. 가로 안 이제 반대로 써놨네요. 사유 해소하면 등록취소는 되지 않는다. 그럼 반대로 해소 안 하면 결격이다. 등록취소 당해서 몇 년 동안 영업 못한다? 3년. 3년 동안 영업을 아예 못한다는 겁니다. 그거 정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아, 그 정도만 해놓고 이제 그다음 일곱 번째는 그냥 여기는 뭐 확인한다는 의미니까요. 한번 간단하게 저 관계기관 이렇게 조회도 해볼 수 있다. 뭐 이런 거 안 낼 건데 결격사유 몇 개? 12개. 12개가 가장 어려우니까 한번 정리를 좀 잘 해놓으시고요. 요 정도 해놓고 이제 자, 뒤에 이제 우리 고용인, 이제 고용인하고 그다음에 뭐 여기 업무범위 법인의 겸업 이런 것들도 다음 시간에 꼭 한번 더 해봐야 되니까 요 정도 해놓으시고 이제 자 그다음에 이제 자, 뒤에 나오죠 이제 결격사유 결격사유 자 지금 5번하고 6번하고 요 두 개는 꼭 한번 자 꼭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자 일곱 번째 조금 이제 한번 이제 두 번 정도 이렇게 돌아보신 분들은 7번하고 8번까지는 다시 한번 꼭 한번 요거 풀어보시고요 그다음에 뭐가 맞겠는지 그러니까 우리 법인의 겸업에서 농업용 대요 공업용 대요 상업용 대요 아니면 다 대요
이런 거 체크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거기만 꼭 시험 문제 나오지 다른 거 안 나와요.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서 이제 정해놓으시면 요건 뭐 한 문제가 어차피 나올 건데 여기는 뻔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 체크 좀 잘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법인의 분사무소. 법인의 분사무소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출제 1순위 어디다가 신고하니? 아까 보증 관련 서류 있었니? 없었니? 요 서류고요. 그 다음에 이제 OX 문제가 또 있을 겁니다. OX 문제 딱 요까지. 그리고 OX 문제에서 특히 이제 여섯 번째 6번 결급사유 기각 뭐 요건 우리 시험 문제 가면 자주 나오니까 꼭 한번 그건 다른 거 다 못하겠으면 6번만이라도 꼭 한번 채워 놓으셔야 됩니다. 아주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결급사유 기간 요 정도 한번 꼭 해놓으시고 다음 시간에 마무리 한번 그거 OX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가로도 채워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질문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도 한 두 개는 나올 거예요.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다 가겠습니다.